접시 위에 놓인 음식은 보통 요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면 식감과 맛은 완전 다른데요. 달걀 노른자인 줄 알았는데 달콤한 망고이고 분명 쫀득한 젤리를 씹었는데 거품이 됩니다. 부드러운 파스타에는 딸기 맛이 감도는데요. 이 반전 매력이 가득한 이 음식은 바로 분자 요리입니다. 식재료가 가진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면 이를 바탕으로 형태와 질감을 바꿔 전혀 엉뚱하고 기발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분자 요리의 역사는 실험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간 과학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프랑스 화학자 에르베티스와 헝가리 물리학자 니콜라스 쿠르티가 과학자의 시각으로 요리를 연구하던 중 탄생시켰는데요. 이후 세계의 레스토랑으로 분자 요리가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스페인의 작은 어촌마을에 위치한 레스토랑 엘 블리. 미슐랭 가이드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14년간 유지했으며 세계 최고 레스토랑이라는 타이틀을 5번이나 거머쥔 곳으로 1년 중 6개월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업하지 않는 나머지 6개월은 새로운 분자 요리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엘 블리의 주방장 페란 아드리아는 요리사 50명과 함께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데 주방은 웬만한 화학 실험실을 방불케 하는데요. 이들의 레시피는 과학자 연구 노트에 버금가는 세밀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페란 아드리아 셰프는 매년 열리는 하버드대의 과학과 요리 강의에서 분자 요리를 시연하고 과학 원리도 소개한다고 합니다.